나는 캐롤리엘이에요. 나는 정말로 최악이에요. 다시는 홍시영 씨한테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또 그녀의 말에 따르고만 있다니. 나는 결국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도 홍시영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정말 최악이네요. 알고 있으면 이제라도 그 망할 여자한테 대들라고. 안 그럴 거라면 우는 소리도 하지 마. 그냥 평생 그 여자의 눈치라 보면서 살아. 나는 이야기 중에 실례하겠어. What? 기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뻐꾸기라고 하오. 감시 및 통신을 위한 장비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소. 캐롤리엘 씨, 눈앞에 있는 대원의 상태를 진찰해 주셨으면 하오. 참고로 그 대원은 홍시영 사장의 지시로 아무 방비도 없이 몇 차례인가 외부 차원에 다녀온 바 있어. What? 그건 미친 짓이에요.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 때문에 몸이 붕괴될 거라고요.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바로 진찰을 해보겠어요. 당신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당신에게서 인간의 위상력과 차원종의 위상력이 동시에 느껴져요. 이건 설마 이론상의 존재인 줄로만 알았던 제3위상력인가요? 아무튼 인간과 차원종의 위상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차원의 환경에서 악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군. 잘 알았어. 진찰해줘서 고맙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설명을 해주겠소. 그보다도 듣고 있나, 나타? 지금 즉시 뻐꾸기가 있는 곳으로 와라. 너에게 기니 내일 지시가 있으니까 말이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만바로부터 무사히 힘을 건네받은 모양이군. 그 여파로 결국 만바는 멸류관의 힘에 저항할 수 없게 됐지만 말이지. 어쨌든 만바의 결단 덕분에 너는 인간과 차원종의 위상력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그 두 종류의 위상력이 한데 모여서 발휘되는 제3의 힘을 제3위상력이라고 한다더군. 원래대로라면 그 힘에는 누구도 범접치 못한다고 하지만 너는 극히 미약한 힘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힘을 가지고는 한시적으로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을 견뎌내는 게 고작일 거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네가 차원 압력에 의해 죽을 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결국 홍시영 사장은 너를 처분하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 뭐? 그 여자가 당신도 처분하려고 한다고? 내 경우에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비록 정부에 묵인이 있었다고는 해도 도시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일을 벌인 것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녀는 그 책임을 아마도 내게 전가할 것이다. 지난번에 일부러 얼굴을 보여가면서 플레인 게이트를 실어나르는 차량을 습격하라고 지시했던 건 그 때문이겠지. 결국 나도 인류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거나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게 될 거다. 당신 발등에도 이제야 불이 떨어진 모양이군.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반항을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내 목숨은 이미 그때 끝나버렸다. 차원 전쟁 때 팀원들과 함께 그 작전을 완료시킨 그 순간에 말이지. 그 작전을 진행하는 중에 나와 팀원들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다.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뭔가를 말이다. 팀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 끝까지 자신과 인류를 위해 발버둥치겠다고 결의한 팀원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체념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팀원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였지. 꼰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잠자코 들어라, 마타. 사실 그 작전은 유니온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우리 팀을 없애기 위해 내렸던 작전이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반역죄로 처형당하지 않으면 팀원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지. 이에 나는 내가 처형을 당하겠다고 말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지를 잃었으니까. 아직 의지가 남아있는 다른 팀원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그렇게 나는 죽음을 택했다. 하지만 집행 직전에 벌처스가 나를 부른 것이다. 이에 나는 그들의 개가 되기로 했지. 아마도 생존한 팀원들은 지금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다. 어쨌든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이미 내 의지는 죽은 뒤였다. 나는 그저 벌처스가 하다라는 지시에 복종하기만 했지.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미래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지난 얼마간 홍시영의 전행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불러오려고 하는 공포의 시대를 상상하면서 나는 겨우 깨달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의지가 아직 살아있음을. 빌어 처먹을 전쟁은 끝내고 싶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의지가 남아있었음을. 꼰대, 당신! 선언하지. 지금 이 순간부로 나는 개가 아니라 예전의 늑대로 되돌아가겠다. 그리해서 홍시영의 광기를 보정해주겠다. 공포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막겠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벌처스에게 반기를 든다. 자, 너도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너 자신이 개인지 아니면 늑대인지를. 만일 네가 개라고 한다면 전력을 다해서 나를 막기 바란다. 너의 대장이자 조련사로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짓이다. 답이 정해지면 다시 나를 찾아와라. 이상이다. 동신 종료. 죽지 마라. 아직은. 이제는 벌처스의 의지가 곧 저의 의지예요. 돌아왔군요. 보아하니 트레이너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던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온 거죠? 아, 별 이야기 아니었어. 그냥 그 녀석이 나한테 평소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뿐이야. 정말인가요? 어째 낌새가 이상한데. 뭐 좋아요. 무슨 일을 꾸미든 간에 어차피 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는 벌처스의 의지가 곧 저의 의지예요.